예로부터 임금님께 진상되던 특별한 발이 있다는데 동의보감과 동국여지승남에서는 각종 부인병의 특효약이라 소개하고 있다고. 이런 발을 재배해 부자가 된 농부도 등장했다는데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강화도로 향한 제작진. 강화는 우리나라의 역사가 시작된 섬으로 한반도의 중심이라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우리 사회와 문화 변동의 풍파를 고스란히 겪어왔다는데 평야는 적으나 농업이 발달해 인삼, 순무 등 다양한 농특산물이 생산되는 지역이다. 이러한 강화에서 재배되고 있다는 특별한 발의 정체는 무엇일까? 발을 재배한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데.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한국 농업방송에서 나왔는데요. 아, 네네. 저기 임금님께 진상된 특별한 발이 있다는 시간이 없거든요. 아, 네, 맞습니다. 아, 여기 있어요? 아, 네, 있습니다. 네네. 어디 있어요? 네, 이쪽으로 따라오시죠. 자신 있게 가공장 안쪽으로 제작진을 안내하는데. 네, 바로 이 안에 있습니다. 쓰임새를 알 수 없는 이 기계 안에 들어있다는 오늘의 작물. 특별한 발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그런데 이건 떡? 이거 떡 아니에요? 떡은 맞는데 이 떡 안에 발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속에 무언가 들어있는 게 아닐까? 했지만 아무것도 없다. 안에도 뭐가 아무것도 안 들어있네요. 아, 이거 잘 모르실 것 같으니까 제가 직접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떡 속에 대체 뭐가 들어있는 건가요? 이게 바로 그 임금님께 진상되던 발이 이 발입니다. 가공장 앞에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이 식물이 임금님께 진상되던 특별한 발이라는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기도 하다. 쑥 아니에요? 쑥은 쑥인데 그냥 길거리에서 나는 그런 쑥이 아니고 이 사자발 약쑥이라는 쑥입니다. 사자발 쑥? 강화 약쑥 혹은 강화 섬쑥이라고도 불리는 사자발 쑥은 쑥잎의 생김새가 사자발 모양으로 갈라져 있고 뒷면에 흰털이 나 있어서 사자발 쑥이라 불린다는데 부인병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된다고. 사자발 쑥을 통한 연매출이 어떻게 되세요? 제가 사자발 약쑥을 통해서 가공과 생산을 통해서 한 연매출 5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사자발 쑥으로 억대 매출을 올리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 정은식 부자동부를 만나보자. 그렇다면 사자발 쑥은 어떻게 재배되고 있을까? 강화는 임금님께 진상할 약쑥을 저장하는 약예고가 있었을 정도로 사자발 쑥이 유명한데. 저희 강화도의 그 기온차가 연간 기온차가 20도 이상 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고랭지의 기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양이 유기질 토양으로 물 빠지면 굉장히 좋은 토양에서 이 사자발 약쑥을 재배하다 보니까 이 강화도에서 나는 약쑥, 사자발 약쑥이 최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풍을 맞고 자라기 때문에 강화도에서 자라는 약초나 농작물의 성분이 우수하다고 하는데 그래서 사자발쑥은 강화에서 만날 수 있는 섬쑥이자 약쑥으로 통한다. 제가 알던 쑥들은 좀 작은 쑥들인데 이거는 좀 크네요. 사자발 약쑥은 보통 길이가 성인 허리까지 올라오고요. 뭐 보통 아시는 게 뭐 사주아리 쑥이나 아니면 개똥쑥 많이 아실 텐데 이파리부터 일단 모양이 좀 동글동글해서 약간 사자발 모양을 닮았고요. 뭐 사주아리나 뭐 개똥쑥 보시면 이파리가 좀 날카롭지 않습니까? 일단은 이렇게 이파리 끝을 뜯어서 비벼서 향을 맡아보시면 향도 박하향으로 이제 그 보통 아시는 쑥하고 많이 다릅니다. 네. 그렇다면 일반 쑥과 재배 방법도 다르지 않을까? 사자발 쑥은 어떻게 재배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는 뭐 다른 거 하지 않고요. 그냥 자연 그대로 키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자 농부의 성공 비법 첫 번째, 자연 그대로를 지켜라! 사자발쑥은 약쑥으로 인식되어 있어
건강을 위해 찾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서 더욱 자연 그대로 키우는 것이 중요한 상황. 인위적인 무언가를 더하지 않는 것이 사자발숙 농사의 원칙이다. 생으로 먹어도 괜찮은 거예요? 네, 상관없습니다. 저희 뭐 퇴비나 농약이나 이런 거 주지 않고요. 뭐 심지어 물도 처음에 이식할 때만 주고 물도 안 줘요. 그냥 알아서 크게끔 냅두기 때문에 그냥 드셔도 상관없습니다. 쑥은 허브의 한 종류로 비교적 큰 어려움 없이 잘 자라는 작물이라는데, 그런데 한쪽에서 조금 전과 달리 키가 작은 쑥들이 발견됐다. 여기는 이제 한 번 재배가 끝난 밭이에요. 아, 그러면 씨를 다시 뿌리신 거예요? 아니요, 씨를 뿌릴 필요는 없고요. 재배를 하고 나면 그대로 또 다시 자랍니다. 씨를 뿌리지 않아도 자란다고요? 쑥은 스스로 번져나가는 가지치기 식물이라 1년에 두 차례 수확할 수 있다는데, 이 사자발쑥은 농부가 하는 게 별거 없네요?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모든 작물이 그렇듯이 이 피가 문제예요. 결국에 풀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 사자발 약쑥이 어느 정도 그 풀들을 이겨낼 때까지 거의 하루에 한 두세 번씩은 풀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쑥은 향이 강한 식물이라 해충으로부터는 강하지만 잡채는 약하다는데, 가지치기 식물이다 보니 멀칭을 할 수 없고 약초로 키우고 있어 화학약품을 사용할 수 없다 보니 농부의 땀과 정성만으로 풀을 이겨낼 수밖에 없다고. 이거 가져온 건 뭐예요? 아, 이거 제가 풀 관리할 때 꼭 쓰는 제품입니다. 이거 한번 보시죠. 차루안을 들여다보니 까만 무언가가 가득 차 있는데 얼핏 보기에는 숯가루 같기도 하다. 이거 뭐예요? 이게 그 왕겨를 튀긴 겁니다. 이 왕겨 튀긴 게 천연 재료로서 이게 그 쑥 대 사이사이에 지금식에 뿌려주면 그 다른 이제 필요 없는 피들을 잡아주는데 도움을 줍니다. 농가에서 흔히 사용하는 왕겨였던 건데, 왕겨를 그냥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튀겨서 사용하고 있는 것. 이게 그냥 왕겨를 쓰면 그 왕겨에서도 또 피가 납니다. 그러기도 하고 이 튀긴 왕겨를 써주면 퇴비 역할을 더 톡톡히 해줍니다. 그리고 또 약간의 그 탈취 작용도 있어서 저는 이제 튀긴 왕겨를 쓰고 있습니다. 흙이 보이지 않도록 수북하게 덮어줘야 효과를 제대로 발휘한다는데, 이러한 노력을 통해 과거엔 무농약 인증도 받았었다고. 제가 이 약속 농사를 지면서 뭐 화학비료나 퇴비를 쓰지 않아서 사실 예전에 무농약 인증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저희는 갱신을 또 하고 있지는 않아요. 이 인증서를 재갱신하면 결국에 이 제품의 이 인증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제 양심을 걸고 좀 더 저렴한 제품을 공급하고자 무농약으로 약쑥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자발쑥은 언제 수확하는 걸까? 원래 이제 사자발쑥은 그 음력 단오 때 베는 쑥이 제일 좋은 쑥이라고 해서요. 그 애엽을 손으로 직접 따고요. 단오 때 이제 해서 원래 그 채취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7월 말에서 8월 초쯤에 재벌쑥이라고 해서 그 이후에 나오는 쑥을 재배하는데요. 이 쑥은 이제 대가 좀 얇고 약성이 좀 약하기 때문에 드시는 용이 아닌 그 다른 이제 인체에 쓰는 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초벌쑥의 막바지 물량을 수확 중인데, 사자발쑥의 향기를 가득 머금은 부드러운 상부잎은 허리를 숙여 일일이 수작업으로 따야 한다고. 이거는 지금 그 쑥의 상층부 상부잎을 뜯고 있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 상부잎은 그 다른 이제 아래에 있는 쑥잎보다 더 연하고요. 자세오시딘하고 유팔리틸린 성분이 더 다량 함유가 돼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가지고 보통 수제 쑥차로 많이들 이제 드시게끔 하고 있습니다. 쑥은 이 위에 것만 쓰는 거예요? 아닙니다. 쑥은 전체 다 쓰고 있고요. 그 부위마다 쓰는 방법이 좀씩 다 다릅니다. 상부잎 쑥을 따낸 후 본격적인 수확이 시작되는데, 뿌리에서 5cm 정도의 태만 남겨두고 모두 잘라낸다. 농사를 얼마나 짓고 있어요? 저희가 총 1000평 정도 지금 약쑥 재배하고 있고요. 한 300-400평씩 나눠서 한 3, 4군데 지금 재배하고 있습니다. 연간 생산량은 어떻게 돼요? 연간 생산량 저희 한 3톤 정도 생산하고 있고요.
이웃 주민들 그 약속도 수매해서 총 5톤 정도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수확한 사자 발수근 어떤 과정을 거쳐 소비자를 만나게 되는 걸까? 쑥밭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작은 하우스가 준비되어 있었는데 수확한 사자 발수근 바로 이곳으로 가지고 온다고. 지금 무슨 작업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수확해온 쑥을 가지고 이제 1차 건조 과정을 위해서 이제 생산 띠를 묶고 있는 과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우스 안에 놓여 있는 사자 발수근을 보니 모두 색띠를 두르고 있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생산 연도가 적혀 있다. 어떤 의미인 걸까? 띠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 띠가 이제 강화군에서 이 사자발 약속을 특산품으로 지정을 해주는데요. 이 사자발 약속이라는 건 강화도에서만 나는 쑥입니다. 해서 이 강화군에서 이 상품의 품질을 인증해주는 띠입니다. 해서 이 띠가 없으면 이제 사자발 약속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태생과 품질을 인증하는 띠를 두르고 나면 사자발쑥 단 전체를 하우스 천장의 봉에 걸쳐 넣는데 이미 많은 쑥들이 널려 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건조가 곧 숙성입니다. 이 숙성을 하는 이유는 이제 쑥에 약간의 독소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독소를 중화시켜 주고요. 그 약성을 더 이제 단단하게 모아주는 작업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여서 이 숙성을 거치고 있습니다. 사자 발숙의 품질을 좌우하는 것이 바로 이 숙성이라는데 숙성 과정에 맞는 강화도의 해풍이 더욱 건강한 쑥으로 숙성시키는 것을 돕는다고. 이 숙성은 강화 사자발 약속은 특히나 이게 해풍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온도 습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서 습도는 최대한 낮을수록 좋고요. 온도는 저희가 그 항상 환기를 시키면서 중간중간 환기를 시키면서 그 온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안 그러면은 이 숙성을 하고 나서 박하향이 아니라 그 꿉꿉한 냄새나 아니면 쥐똥 냄새 같은 게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서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사자발숙의 숙성은 얼마 동안 진행되는 걸까? 그 숙성이 된 정도는 이렇게 대를 좀 잘라 보시면 아는데 이거는 사실 전문가들도 미세히 봐야나 알 수가 있어요. 요 사이를 보시면 여기 아직 물기가 남아 있는 게 보입니다. 이게 1차 숙성이 어느 정도 되면 이 물기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2차 숙성으로 이제 넘어가는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화 사자 발숙은 최소 3년 이상의 숙성 기간을 거친다는데 1차 숙성이 완전히 마무리되면 온습도 변화가 크지 않은 공간으로 옮겨 2년 이상의 시간을 더 보내게 되는 것이다. 1차 숙성을 거쳐서 이제 2차 숙성 중인 쑥들입니다. 네. 쑥은 숙성을 몇 번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숙성은 2차 숙성까지가 끝이고요. 2차 숙성 때부터 이제 년수가 지날수록 약효나 아니면 값어치가 더 올라가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인상 같은 존재입니다. 네. 그래서 쑥 창고 안에는 다양한 색들을 두른 사자 발숙이 가득 들어있는데 보관된 쑥의 상태를 보니 변질이나 이물질 없이 깨끗한 상태다. 지금 이 창고 안에 약숙이 한 5톤 정도 됩니다. 이 약숙이 지금 상부잎이나 좌온 아니면 절단쑥으로 다양하게 가공돼서 나가고 있습니다. 용도에 맞게 절단하거나 분쇄해서 판매하고 있다는데 상부잎은 차로 절단쑥은 음식과 건강용품으로 쓰인다. 이 사자발 약숙을 통한 연매출은 어떻게 되세요? 저희가 사자발 약숙 숙성 재배 판매하는 것만 1억 5천 하고 있습니다. 자연 그대로 키운 사자발숙을 3년 이상 숙성시켜 판매해 연간 1억 5천만 원가량의 소득을 올리고 있었다. 그렇다면 정은식 씨가 젊은 나이에 사자발숙 농사에 뛰어든 계기는 무엇일까? 네, 제가 농사 짓기 전에는 세차장도 운영을 했었고요. 그 세차장 운영할 때도 이제 처음으로 이제 제가 그 딜리버리 서비스 없을 때 그 딜리버리 서비스도 운영을 했었으며 그 다음에 이제 그 빈대떡 같은 것도 이제 제가 붙여서 팔아봤습니다. 이제 문제는 장사가 너무 잘 되니까 이제 업주들이나 아니면은 그 건물주 같은 분들이 이 세를 너무 비싸게 올리시니까 결국에는 이제 제게 아닌 게 되더라고요. 열정과 땀으로 이룬 모든 것들을 빼앗겨야만 했던 정은식 씨는 이때 고향 강화로 눈을 돌리게 됐다는데
처음에는 이제 아버지가 먼저 이 고향에 내려오셔서 그 할아버지가 지으시던 약속 농사를 지으셨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이제 일손 돕는 정도로 와서 농사를 도와드렸었는데 이거 여기서는 제 땅에서 제가 뭔가를 진행한다면 올 곳이 제 것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약속 농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청년 농부로서의 삶과 3대째 이어진 사자발숙 농사는 예상했던 대로 평탄하지만은 않았다. 네, 이 농사를 처음에 지을 때 제가 이제 농사에 대한 걸 거의 잘 모르고 말 그대로 몸으로 그냥 부닥쳐서 농사를 짓다 보니까 뭐 흔히들 있는 뭐 손에 관절염이나 아니면 뭐 발 같은 것도 저희가 찬물에서 다 그냥 씻고 말려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열악한 상황에서 농사를 배우다 보니까 몸도 많이 좀 상했었고요. 아, 좀 다른 걸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사자발숙의 사업화를 위해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다양한 도전에 나섰다는데 그중 가장 큰 과제는 바로 사자발숙을 이용한 가공상품 개발. 정은식 씨는 가공상품 중에서도 사자발숙의 건강함을 담은 다양한 식품 개발에 나섰다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희 대표 상품인 사자발 약숙 개떡을 만들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부자 농부의 성공 비법 두 번째, 대중성을 높여라. 기존에는 절단하고 분쇄해 쑥 자체로만 판매하거나 진액 형태로만 판매해왔다는데 정은식 씨가 사자발숙 농사에 뛰어들면서 다양한 식품을 개발하게 됐다고. 떡은 어떻게 개발하게 되신 거예요? 이 쑥이라는 게 너무 쓰다 보니까 이게 젊은 사람들이 먹는데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그 다양한 타겟을 하다 보니까 이제 식혜라든가 조청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떡 같은 제품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사자발숙을 편안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청과 식혜를 개발하기도 했지만 현재는 떡 생산에 집중하고 있다는데 다행히 국내 소비자뿐 아니라 해외의 고객들에게도 호평을 받고 있다고. 옆에 분은 누구세요? 옆에 계신 분은 저희 아버지시고요. 요즘에 이제 가족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맡은 업무가 어떻게 돼요? 저는 이제 유통 판매 쪽 하고 있고요. 제 아버지께서 이제 생산 쪽 맡아서 해주시고 계십니다. 부모님께서 식품 생산 쪽을 도맡아 관리해 주시고 있어 정은식 씨가 유통과 판매에 집중할 수 있었다는데 대를 이어온 사자발숙 농사를 사업으로 확장시켜 가족이 함께하고 있는 것이다. 아들이 사업을 하다가도 참 잘 되다가도 또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얘기를 했죠. 농업이 블루오션이니까 지금부터 털을 닦아야 된다. 그래서 한 10년만 해봐라. 답이 나온다. 그래서 이제 데리고 시작했죠. 그래서 처음에는 뭐 월급도 주고 뭐 그랬는데 지금은 뭐 이제 각자 하는 분야가 있으니까 나눠서 잘 하고 있습니다. 떡을 개발 생산한 뒤 농장의 상황은 크게 달라졌다는데 어떤 떡이길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걸까? 우리가 눈으로 먼저 보고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떡이 예쁘지가 않으면 떡이 손이 안 가겠죠. 그러니까 쑥색이 나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쑥만 넣으면 다 쑥색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쉽지 않습니다. 해보시면 알겠지만 쑥을 너무 많이 쓰면 떡이 쓰고 또 조금 넣으면 색이 그 좀 생각보다 안 예쁩니다. 또 색깔 내는 게 진짜 방법입니다. 생사자 발숙이 27%나 들어있어 색뿐만 아니라 향과 영양까지 담겨있다는데 떡을 만든 다음에 나무를 이렇게 찌르세요. 천원 지방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왜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고 그래서 모양을 그렇게 한 거고 실은 또 왜냐면 이렇게 찍으면요 익는 것도 좀 잘 익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자바숙의 섬유질이 살아있고 손으로 한 번 더 칠해요 쫄깃한 식감이 일품이라고. 100도씨에서 30분 정도 쪄야 됩니다. 만약에 덜 찌면 입안에 달라붙어요. 그리고 너무 오래 찌면 숙색이 누렇게 됩니다. 노랗게 돼서 보기가 흉합니다. 그래서 30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새벽부터 시작된
떡 만들기 차고. 드디어 사자밭숙 개떡이 다 쪄진 것 같은데. 찜기를 열자 사자밭숙의 은은한 향기가 가공장 전체로 퍼져나가고 반질반질한 자태에 군침이 넘어간다. 지금 실온에다가 일단 한번 식혔다가 저희가 급냉을 해서 포장해가지고 소비자들한테 보내드리기 때문에 급냉해서 이렇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먹는 거예요? 제가 이게 등치를 부어서 아시겠지만 먹는 건 잘하는데 먹는 법 설명은 저희 어머니가 더 잘하시니까 어머니 좀 모시고 오겠습니다. 어머니! 먹는 법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어떻게 먹어야 맛있어요? 한 5, 6개까지는요, 라면 끓이는 것처럼요, 한 5분 정도 끓는 물에 끓이시면은요, 더 촉촉해서 더 맛있고요. 그 다음에 또 후라이팬이나 잘 그리잖아요. 그런데다가 구워서 드시면은요, 쑥향도 더 나고 바삭바삭거리는 게 맛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개떡하고는요, 들기름이랑 아주 천생연분이에요. 들기름에 찍어 드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간이 좀 세신 분들도 계세요. 그럴 때는 들기름이나 간장이나 소금을 조금 넣어서 드시면은 당신 맛에 또 딱 맞아서 더 맛있어요. 그렇다면 직접 맛을 봐야겠지요. 설탕을 좋아하는 담당 PD지만 어머님의 말씀대로 들기름에 푹 찍어 사자밭숙 개떡을 맛보는데 맛이 어떠신가요? 이게 저 어렸을 때는 이거 설탕이나 조청에 찍어 먹어봤거든요. 그것도 맛있는데 이게 더 고소하고 쫄깃쫄깃하니까 더 맛있네요. 사자밭숙 개떡은 들기름과 함께 잊지 마세요. 사자밭숙을 활용한 상품은 이뿐만이 아니라는데 사자밭숙은 주로 약재로 활용되다 보니 음료 형태를 선호하는 소비자가 많아 진액 역시 계속해서 생산하고 있다고. 가공해서 네. 연매출이 어떻게 되세요? 저희가 사자밭 약수 가지고 떡도 만들고 있고요. 진액도 만들고 있고 한데 지금 연매출은 한 3억 5천 정도 하고 있습니다. 사자밭을 이용한 떡을 추가로 개발해 연간 3억 5천만 원가량의 추가 매출을 확보하고 있었다. 다음날 다시 찾은 사자밭숙 농장. 오늘은 가공장 앞 작은 규모의 밭에서 아버지와 함께인 부자 농부를 만날 수 있었는데 이곳이 부자 농부에게 가장 소중한 밭이라고. 여기는 이제 저희가 사자밭 약속 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따로 운영하고 있는 밭입니다. 이게 가끔가다 이제 쑥이 돌연변이가 좀 생기기도 해요. 이제 어쨌든 저희가 종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그 사자밭 약속의 고유의 형태를 계속 유지해서 끝까지 이어나가고자 해서 이런 종자 보호하는 밭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세 번째, 특산물의 종자를 보호하라. 강화도 약숙연구회를 운영하고 있는 아버지와 함께 사자밭숙의 명맥을 잇고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데 약숙 종류를 보면 한 200여 종류가 있거든요. 그중에서 그 신동국여지 승남에 의하면 사자족애, 그러니까 사자발 모양처럼 생긴 쑥이라는 거죠. 이게 강화에만 나는 특산품인데 이것을 누군가를 보호해야 되고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내가 되어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배 중 발생할 수 있는 변이를 철저히 차단하고 약숙으로서의 가치를 지켜나가고 있는 건데 사자밭숙을 재배하고 있는 농부가 가져야 할 가장 큰 사명이라고. 그렇다면 이쯤에서 부자 농부에게 무엇이든 물어보자. 농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작물을 선택할 때 어떤 걸 선택해야 될까요? 보통 그 지역의 특용 작물을 선택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아무래도 그 정부에서 그 작물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브랜드 자체를 높이는데 또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요. 이런 비용들을 어느 정도 그 나라에서나 아니면 소비자분들이 아는 작물을 하는 것이 아무래도 고부가적으로 효과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인지도가 높은 지역의 특용 작물을 선택하는 것이 실패 위험을 줄여준다. 가공 공장을 하는 게 좋나요? 뭐 꼭 하실 필요는 없지만 이 재배한 품목만 가지고 저희가 직접 영업을 뛰거나 어디다 판매하기는 쉽지 않다 보니까
저희들 브랜드 가치를 스스로가 좀 더 올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쨌든 가공품이 또 필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또 체험이 또 같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도 이제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들이 있으니까 좀 잘 공부해 보시고 알아보시고선 같이 이용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은식 씨의 사자바숙 농장도 가공 사업에 도전했기에 지금의 성공을 일굴 수 있었다는데, 아직도 작은 농장이긴 하지만 부설 연구실을 두고 사자바숙의 가치를 담을 수 있는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고 있었다. 요즘 떡의 트렌드가 이제 맵떡에서 찰떡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약속 찰떡도 개발을 하지만 지금 보시는 떡은 이제 증편이라는 떡으로 이제 약속의 효능과 그 맛까지 이 떡 안에 같이 넣고자 해서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키고 식품 트렌드를 반영하는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건데, 사자바숙의 또 다른 변신이 기대된다. 제가 농부라서 행복한 이유는 여기에는 학력도 없고 뭐 성별 뭐 남녀 차별도 없고 그냥 제가 올 곳이 노력한 거에 대한 그 대가가 그대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농부라는 인생이 어느 정도 저에게 행복을 주고 있습니다. 정은식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첫 번째, 자연 그대로를 지켜라. 두 번째, 대중성을 높여라. 세 번째, 특산물의 종자를 보호하라. 사자바숙 농사로 연매출 5억 원을 달성한 정은식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확인 완료. 고향으로 돌아와 열정과 땀으로 가업과 사자바숙의 가치를 지켜나가고 있는 정은식 부자농부. 가족과 함께 완성해 나갈 사자바숙 농장의 더 멋진 미래를 역전의 부자농부가 응원합니다.